부야.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게임. 말 그대로 마이크에서 큰 소리를 내면은 탁 죽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 게임이죠. 테스트로 조금만 소리를 크게 내볼까요? 아! 허! 자, 이렇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18분을 버텨야 되는 게임인데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이 안 줄어든대요. 그래서 이 주변을 탐방을 하면서 조용히 그냥 뭐 18분 동안 나들이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근데 왜 시작하자마자 사람이 죽어있어요? 여잔가? 어? 살아있는데? 뭐야? 손에 칼이 꼽혀있어. 이거 확대는 어떻게 해? Z키 누르면 확대하고 X키 누르면 축소하네요? 손이 박혀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떤 사건에 휘말린 걸까요? 일단 주변을 더 둘러봅시다. 이게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주변을 다 둘러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가든 뭐가 있다던데. 저기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farm, 농장 나오고 cemetery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리고 미니마트 있고 홈스테드가 있어요. 아, cemetery가 묘지야? 와, 거기는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 저기 농장, 여기는 뭐 마트고 홈스테드는 뭐예요? 어쨌든 이게 유튜버분들이 많이 하셨다 보니까 좀 이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들은 스포하지 말고 조용히 제가 그냥 비명 지르는 것만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좀 조용히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솔직히 18분 정도면은 그냥 눈 감았다 떼면 지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뭐 18분 동안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막 뭐 공포게임 심장이 아프네 막 오만 난리를 다 쳤지만 실은 우리 장작이들 재밌으라고 약간 좀 오바하면 저게 뭐니? 좀 오버하면서 플레이를 했던 거거든요. 저 원래 그렇게 겁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게임. 소리 안 질러도, 아니,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게임? 오히려 좋아. 내가 이제 리액션을 일부러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저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쩡한 공포로 나를 놀라게 하려 한다면은 저는 침묵으로 답해드리죠. 아, 근데 좀 분위기가 살벌하긴 하네요. 약간 그 더 포레스트 느낌이 나네. 그지? 그래서 음료수 하나 뽑아 먹을까? 아니 근데 이게 뭐 진짜 왜 그래 시끄러워. 진짜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귀신이 튀어나올 수도 있대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진짜 그야말로 갑툭튀. 야 갑자기 밤 됐어. 경보음 소리가 밤이 되는 그 소린가 봐. 이제 곧 해가 지니 여기에서 뭐 대피하세요 이런 걸까? 그래서 갑툭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시는 걸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가 원래 별로 무서워하는 거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나 하지마. 왜 그래?
잠마. 그래픽이 근데 진짜 엄청 리얼하다. 아, 나저 무전기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게 했어. 제가 아까 소리 안 지른다고 한거 거짓말이에요. 저 실은 무서워 뒤지였어요. 그냥 여기 제자리에서 이렇게 한 바퀴 빙글빙글 돌아서 14분 다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간이 계속 줄어들긴 하네. 열심히 부지런히 무빙을 쳐보자. 이거 무슨 몸뭐 있어? 왜 그래? 왜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뭐야? 테이프를 플레이 해본다. 아, 이게 그건가 보다. 그 비행기 이륙할 때 사고 현장이 녹음이 됐나 봐. 그지? 이대로 녹화가 끊겼어요. 이거 내 발자국 소리지? 근데 내 플래시라이트까지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아, 나 지금 너무, 아, 너무 안 보이잖아요. 숲속에서 이러고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우리 착한 장작분들은. 저 화살표가 있네?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니 저대로 따라가 봅시다. 말안 듣고 이상한 데로 갔다가 또길 잃어버려가지고 귀신들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매우 속이 상할 것 같으니까 말이라도 잘 들어보자고요. 아, 왜 자꾸 아까부터 플래시라이트가 꼼뻑꼼뻑하지? 개빡치. 배터리 가라. 야, 배터리 없어? 아니, 이렇게 어두운 집에서. 아니, 집이랜다. 말이 막 혼나오네. 아무 말이나 짓거리려고 하니까. 나도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더 놀라니까. 제가 공포게임 하는 노하우거든요, 이게. 쓰잘데기 없는 말 계속 짓거려가지고 소리에 계속 약간 좀 노출이 되어 있으면은 좀덜 놀랄 수 있다. 근데 이제 할 말이 점점 다 떨어져. 여기 마트인데? 저기 다른 플래시라이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가? 아직 말아주세요. 뭐 까마귀쯤이야. 다른 생존자가 있는 건지, 조명이 지금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건지, 한번 가까이 가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어둡죠? 플래시라이트가 다된 건가요? 그러면은 저 전광판에 있는 불빛을 벗삼아서 다녀봅시다. 근데 자꾸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아니, 너무 어둡잖아. 이거 그 밝기 조절 좀 해야 되나? 아니 플래시라이트 조명이 있네? 나 지금 켜져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둡지? 저 멀리 있는 것들이 이 안에 뭐가 있나 봐.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매달아 놨어? 저 매달아 놓기도 힘들었을 텐데 참 고생을 많이 했네요. 누가 했을까? 더 포레스트처럼 식인종이 있었던 걸까? 아,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진짜 숲에서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추다가 퇴근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 아까 18분이었잖아. 이제 7분 지났는데. 나니? 나 진짜 살짝 힘줘서 얘기했는데 이씨 분노주의. 아, 이거 설정 더 낮춰야 되나? 아니 무슨, 아 진짜 살짝 질렀는데. 아, 마이크를 그럼 좀 떨어뜨려 놓자. 큰 소리에 얘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으니까 마이크를 조금 떨어뜨려 놓고. 이씨,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씨. 이걸 가까이서 얘기하면 이씨. 안 죽는데? 나 아까 왜 죽었지?
근데 이 짓을 또 해야 돼? 아니 이건 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차라리 귀신이 튀어나와가지고 빽 하고 소리 지르고 초기화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이게 뭐야. 맨날 농장으로 갑자 그러면. 아 마트는 너무 무서워서 일단 대충 맛은 봤고요. 다른 방향으로 가봅시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밤이 아니니까 뭐 열심히 떠들지 않아도 괜찮겠죠? 뭐 안 나오겠죠? 아니 근데 왜 발자국 소리가 내 바로 발밑에서 안 들리고 자꾸 뒤에서 들리지? 개쓰레기 똥개미 자꾸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잖아요. 발자국 소리 위치 표현을 왜 이따구로 했냐고. 묘지는 안 가보냐고? 너 미쳤니? 묘지를 왜 가 공포게임에서. 상대적으로 좀 정상적인 곳을 가봐야지. 너 이런 재난 일어나가지고 막 비행기 떨어지고 나 혼자 살아서 캠코더 돌리고 있는데 너 묘지 갈 거야? 어? 사람이 있을만한 마트나 어? 아니 발자국 소리가 자꾸 그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들려가지고 자꾸 뒷자리 같아. 마트나 아니면은 농장 이런 데를 가봐야지. 그래서 광란에 파티를 하고 있나 봅니다. 뭘 저렇게 신나게 소리를 질렀을까? 어? 이거 그 섬이 소다수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갈증 해소 싹 가능? 저건 뭐야? 사람? 저게 뭐지? 야 저게 뭐 같냐? 뭐가 있는데? 이게 뭐야? 사람? 에? 에? 이게 뭐야? 아 마네킹이야? 오 나이스 앤. 갑자기 뒤돌아봤는데 얘네가 갑자기 나 쳐다보고 있다거나 그러지. 난 어? 왜 갑자기 고꾸라졌어. 뭐지? 그냥 무너진 거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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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 그래? 쫓아오지 마. 더 이상 쫓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연출이었다. 안 따라오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게 길이 맞긴 한 거냐? 근데 이게 게임이 또 잘 만든 게 어느 방향으로 가든 뭐가 있긴 있대요. 솔직히 믿음직스럽진 않은데 진짜 길이 아닌 곳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아니 뭐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농장 나온다며요? 왜 농장이 안 나오고 마네킹만 보이지? 와 여기는 진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니까 더 무서운데요? 시야가 제한적이 돼버려가지고 뭐 보이는 게. 어 이거 무슨 소리지? 이거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지직거리지 마세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핸드폰이 아니라 캠코더도 지지직거리고 내 손전등도 지지직거리고 모두 지지직거리는 아름다운 치지직 방송. 여러분 제가 만약에 트위치에서 서비스가 종료된다면 치지직에서 방송할 거니까 치지직에서 플레임 TV 검색해서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광고 좋았다. 와 이런 곳에서도 자판기가 있네. 음료수 하나 뽑아 먹을까? 이 자판기의 전력원은 뭘까요? 어 불이 꺼졌. 어 나 지금 플래시라이트가 꺼진 것 같은데 여기서 가만히 그냥 좀 기도하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뭐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 불이 다시 들어왔다. 다행이다. 이제 덜 무서우려고. 진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 차라리 이 정도면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아니 그리고 너무 다 숲인데? 뭐가 없어.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 깜짝이야. 저쪽에서도 지금 뭐 방송 진행하고 있다가 뭐 이상한 거 튀어나왔나 봐요. 저도 이제 제 차례인가요? 어 우물. 여기 그 링 촬영지인가?
여기 링 촬영지인가봐. 나 들어가 볼래. 여기 관광 명소잖아 이거. 아 방금 그거 고라니였다고? 나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위험했다 빨간색까지 올라갔었다. 어쨌든 살았지롱. 처음부터 다시 안 해도 된다고. 아 진짜 위험했다 근데. 아이 아까보다 덜 버텼어 근데. 아이 18분이 이렇게 길었나? 이상하다. 덜렁닦하면은 막 3시간도 순식간에 지나 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아 진짜 내가 말했던 고라니 저기 지나가네요. 오 그렇군요. 그래 고라니 있을 수 있지. 아 근데 내가 본 게 진짜 고라니인지 사슴인지 얘 왜 이러니? 사슴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예전에 꾸꾸랑 산책 갔다가 저희 아파트가 좀 신도시거든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대부분이 숲인데 산책로에 진짜 커다란 고라니가 있는 거야. 근데 뿌꾸가 뭐야? 뭐 까치 같은 게 날라왔었던 것 같은데 괜찮니 까치야? 아니 좀 되게 심하게 부딪힌 것 같은데? 나 부딪히고 그냥 사라졌어. 뿌꾸가 고라니를 보더니 막 궁금해가지고 가려는 거를 내가 막았어. 가지 말라고 막 소리 질렀어. 만약에 뿌꾸랑 고라니랑 만났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고라니가 발로 찼을까? 아니면 그냥 고라니가 도망갔을까? 좀 위험하잖아.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 저기 손전등 같은 게 보이네? 야생동물들은 자연에 있을 때 진짜 그 모습을 보면은 좀 경이롭더라고요. 우리는 자연의 동물을 진짜 딱 전시되어 있는 그냥 뭐 영상에서만 보거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동물원 이런 곳에서만 볼 수 있잖아. 근데 동물원에서만 봐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운데 자연 속 그대로에서 딱 마주쳤을 때 그 신기함은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 랜턴 막 왔다 갔다 비춰가지고 저기 사람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또 빛이 사라졌지? 뭐 이상한 소리 들렸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게임에서는 나의 성대가 주적이지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 좀 친화적입니다. 네. 적대적이지 않아요. 저를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도 갑자기 달려들어서 나한테 뭐 약간 고막 테러 같은 거는 할 수 있을지언정 나한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그냥 탁 아주 그냥 깊게 허그만 한번 해주고 나를 놔줄 거야. 여기 맵에 끝이 있네? 야 이거 맵에 끝이 있어. 끝까지 가는 줄 알았더니 막다른 곳이야. 나 이거 어떡하냐. 야, 이상한 방향으로 왔다. 아니 뭐 주변에 오브젝트가 짱 많다더니 그런 거 다 지나치고 진짜 그냥 숲을 가로질러서 맵에 끝을 와버렸나봐요. 어떡해.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진지하게 큰일 났다. 지금 소리 지를까봐 걱정이 아니라 이 영상에 아무것도 안 찍히면 어떡하지? 아니 맵을 넓게 만들었으면 오브젝트를 좀 여러 곳에다가 배치를 해놓든가. 아직 뭐 별다르게 튀어나온 게 없잖아요. 진짜 딱 하나 깜놀한 거 하나 있었다. 까치가 나한테 박치게 한 거. 그게 무섭니 얘들아?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유튜브 가기 이걸 안 살려준다고? 아이 또 불 꺼졌다. 이제 뭐 나오겠지. 이제 9분 남았으니까 더 뭔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이 게임 믿습니다. 옆에서 뭐 이상한 소리 내네요. 그래 나도 만나서 반가워. 너도 소리를 좀 많이 질렀나 보구나. 목이 다 쉬었네 얘가. 아 다가오라. 목 관리 잘하고 꿀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목에 좋댄다. 야 목에 좋은 음료수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근데 나도 그거를 예전에는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 근데 솔직히 뭘 먹는 거보다 그냥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빨리 낫더라고요.
아, 뭐 그걸 못하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꿀물을 먹거나 도라지 차를 달여서 먹거나 그러는데, 진짜 뭔가 여러분들 평소에 살면서 어떤 병이 걸렸어. 그러면은 그 병이 걸린 근원을 제거하면 돼요. 치료 그런 거보다. 어? 저기 뭐가 방 뭐가 보였는데? 아닌가? 나뭇가지가 그냥 덜렁거리는 거를 내가 잘못 봤나?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어디야? 진짜 숲밖에 없어. 아, 어떡해. 야, 유튜버 각 살려줘. 야, 이거 이 게임 하는 스트리머 중에서 가장... 가장 역대급으로 노잼이 될 것 같아. 어, 근데 어떡하지? 나 진짜 안 놀랬는데, 이번에? 나 무서워서 멈춘 게 아니라 그냥 또 뭐가 나오나? 하고 이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 이거 어떡하냐? 어, 얘 진짜 노잼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이제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아줌마! 아우, 귀 아파, 씨. 야, 뭐 큰 소리만 나면 다 놀라는 줄 알아. 방금 뭐였어? 다른 숲풀들에 가려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 나 너무 숲 쪽으로 왔나봐. 아, 어떡해. 아, 내가 원하던 그림은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이런 경험을 하려고. 어? 와, 진짜 몸매 미쳤다. 근데 나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긴 하구나. 보면서 몸매 오우야 이러고 있네. 아, 미안하다. 내가 또 마구니가 껴가지고. 어, 근데 확실히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저 소리 지르게 하려고 오만 난리를 다 치네요. 아, 근데 나 이거 진짜 뭐 다른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안 무서운데? 저 뭐가 안 나와. 아니, 나오는데 그냥 이게 뭔가 너무 뜬금없이 나오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정신 팔리고 있으면은 좀 갑툭튀는 오히려 덜 무섭거든요. 약간 어,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은. 가장 내가 공포게임 하면서 놀래는 상황이 어, 뭐야, 뭐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새가 죽었네. 여기에 뭐 독성물질 뿌려져 있나? 괜찮아, 나는 무적의 방독면을 끼고 있으니까. 그 요즘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지식은 코리아? 지식엔 코리아? 이건 뭐예요? 이거 그림자인가? 아무것도 아니죠? 지식은 코리아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자생슈트라는 걸 입고 있거든. 근데 진짜 자생슈트가 무적이어서 아, 뭐 어떤 일을 해도. 오, 어? 보스전인가? 우와, 방금은 조금 놀랬어. 방금 탁 두 번째로 튀어나왔을 때 방금 조금 놀랬어. 어, 소리 지를 뻔 했으나 참았죠? 오, 드디어 뭔가를 발견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요, 이런 거 둘러보면서 공포심을 조성해야지. 어? 숲에서만 있다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면은 놀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좀 놀라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장 놀라는 상황이 뭐냐면 여기서 뭐 나올 것 같아. 어, 뭐 나온다. 준비해라. 자, 진짜 뭐가 나왔네. 예, 준비해라 이러고 딱 했는데 어?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잔 할 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하고 나오면 안 되고,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잔 했을 때 그때 딱 타이밍에 맞춰서 그 타이밍이 있어. 살짝 안심하려고 하던 그 찰나에 뭐가 튀어나오면 뒤지게 놀래요.
그게 제일 무서운데 여기는 그냥 계속 뭐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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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나온다 나온다 이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별로 안 무서운 것 같아. 야, 나 그래도 진짜 잘 버티고 있지 않냐? 어디에서 누가 서글프게 울고 있네요? 플레임 TV 못 봐서 그렇게 슬퍼? 내가 컴퓨터 사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 컴퓨터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거든. 내가 핸드폰 사줄게. 컴퓨터는 너무 비싸 생각해보니까. 아, 조명 상태 까. 아, 이제 확실히 조금 무섭다. 3분 남았다. 좋다, 좋다. 그래, 이 정도 공포심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요. 어디에서 울고 있는 거야? 나 좀 만나서 보고 싶네. 얼굴도 좀. 아까는 몸매 좋은 귀신이 나오던데 이번엔 얼굴 예쁜 귀신 나오면 좋겠다. 아니, 불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소리만 들리면 어떻게 해요? 정체를 밝히세요. 화장실이 되게 관리가 잘 돼 있네. 야, 물도 나와? 오. 어? 개 존맛탱 변기물. 이거 하나 떠가면은 오늘 하루 수분은 아주 든든하다. 하지만 착한 장작은 따라하면 안 돼요. 여기에 세균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덜렁다크 이제 슬슬 컨텐츠가 다 떨어지는 듯 해서 아, 이제 시리즈 마무리 해야 되나 했는데 이것도 열 수 있나? 오, 여기 안에 맛좋은 고기들이 잔뜩 들어있네. 맛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덜렁다크가 또 요즘에 업데이트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대박이더라고. 그냥 할 때마다 재밌어. 근데 여기 2층으로 가는 곳은 없나요? 내가 지금 계단 찾고 있는데 계단이 안 보이네. 바로 보이네.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그래서 귀신이 같이 내려오네요. 하이, 만나서 반갑고. 자꾸 이상한 잡음 같은 게 들려. 어쩜마. 아, 근데 이 잡음 같은 걸로 공포감 조성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프레디 같은 거 플레이 했었을 때 있잖아요. 그 프레디가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있었으면 좀 지루했었을 텐데, 그 프레디 맨 처음 플레이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왜 그래 또. 왜, 뭐, 이상한 소리나. 오, 여기 열렸다. 여기 들어가 보라는 건가? 프레디도 막 경비실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 막 이런 소리 들리거든. 그게, 나 맨 처음 플레이했을 때 상당히 무서웠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좀, 이 게임이 덜 무서운 게, 내 성대가 주적이라는 거를 아니까, 내가 조용히만 하면은 나한테 위해를 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좀 덜 무서운 것 같아요. 애들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으면 내가 아하하 이렇게 비명 지르면서 도망갈 텐데 왜 안 열려요? 잠겨져 있는 게 있네? 이게 뭐 히든 요소가 있나? 열쇠 찾아야 돼요? 이어폰인데 귀가 아파지고 있다고요? 제가 너무 쉴새 없이 떠들어서요? 아니면 게임에 잡음이 들려서요? 게임에서 큰 소리가 나서요? 제가 너무 주절주절 떠들어서 듣기 싫으면 나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여기에서 소리를 질러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아, 게임 소리가 좀 많이 시끄러워요? 어쩔 수 없어요. 참으세요. 이 게임이 뭐 어떻게 해서든 공포심 유발하고 싶다는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아, 왜 또 불 꺼지고 난리야. 어디 있어 나 지금. 아, 근데 이 집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라이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불 지르고 나갈까? 아, 뭐가 없어 집에. 생각보다 버려진 흉가 이런 데는 진짜 뭐가 없어. 오히려 이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의 흔적이 있다 이러면 진짜 소름인데. 어, 막 개가 지나다니네. 아, 나 어제 그 술 취한 게임? 그거 플레이했었어가지고 나 지금 개 굉장히 민감하거든? 어? 뭐야? 벌써 다 끝났어?
야, 여기 이 숲은 되게 특이하다. 어떻게 18분 만에 해가 졌다가 떴다가 막 이러냐? 나 어떻게, 나 어디로 가? 끝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약간 긴장감을 풀어주는 듯 하면서 뭐 튀어나오겠지.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질 않냐. 아유, 내가 공포게임 스트리머 뭐 하루 이틀에? 아, 어떡해! 너무 노잼으로 찍혔어! 아, 진짜, 씨! 아까 죽은 것도 진짜 그냥 살살 얘기하다가 게이지 살짝 넘어가 버려서 죽은 건데. 아, 진짜 노잼, 아, 이 평가가 안 좋은 이유가 있었구만. 아, 한 판만 더 해볼까? 야, 그럼 이번에는 내가 좀 더, 진짜 덜 무섭게 하기 위해서 너무 주절주절 떠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내가 몰입해서 해볼게. 몰입해서. 내가 지금 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극을 하면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절주절 안 떠들고 조용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무서울 것 같아. 알았으니까 마이크 떨어뜨리라고? 아니야. 떨어뜨려야겠다. 이거 너무 가까우면은 내가 조금만 세게 말해도 파. 왜 또 이건 인식이 안 돼? 약간 이거 중저음에 반응을 잘하네. 이름 죽어. 오케이. 해보자. 아, 내가 너무 숨만 돌아다녔었어가지고 좀 다른 장소도 보고 싶네요. 묘지 가보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플레임. 비행기 사고를 겪고 구조되기까지의 기록을 한번 찍어보려고 한다. 지금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숲에 불시착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변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단순히 사고사가 아닌 누군가의 흔적으로 말이지. 두렵다. 산 한복판인 것 같은데 해가 져버리면 정말 탈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근데 이거 왜 시간이 안 줄어드냐. 버그 걸린 것 같다. 좆됐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건 뭐 이게 게임이 쓰레기냐 이렇게? 몰입이 안 돼. 됐어? 시간 줄어들어? 줄어든다. 다행히도 내가 눈뜨고 일어난 곳은 표지판 바로 앞. 이 표지판이 사실이라면 내가 갈 수 있는 장소는 미니마트랑 홈스테드. 근데 홈스테드가 뭐예요, 여러분? 난 지금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가? 내가 방금 사고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서 나도 내가 뭐라고 짓거리는지 모르겠다. 농장도 있고 세메터리 묘지가 있군. 주택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꿈속에서 아까 본 그 주택이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라면은 사람들이 있을 법한 곳으로 갔겠지만 지금은 사람을 만나는 건 위험하다. 사람들 손에 죽은 흔적을 봤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묘지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다. 이곳 사람들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곳에서 터를 잡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주변엔 고요한 듯하지만
가끔씩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표지판은 사실이었다. 약간 방향이 틀리지만 묘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가만히 앉아서 구조를 기다릴 생각이다. 이곳이라면 안전하겠지? 제발 부디 내가 구조될 수 있기를. 아니 생각해보면은 묘지에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도 구하러 안 오지 않을까?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걸까? 이 문 열 수 있나? 안 열린다. 이렇게 넓은 땅에서 묘지라고 했길래 엄청나게 넓은 커다란 공동묘지 같은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묘지의 수는 적어 보인다. 이 마을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묘지일까? 아니, 지금 주변을 잘 둘러보니 묘지가 한두 개가 아니다. 이 일대가 전부 다 묘지일지도 모른다. 좀 더 둘러보도록 하겠다. 예상대로 묘지가 있던 곳은 한두 개가 아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마치 재난 영화에서 보는 듯한 화생방 경보음 같은 소리다. 이 소리는 절대 좋지 않다. 평범한 소리가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 산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겠지. 밤이 되면은 숲속은 너무나도 어두워진다. 정말 칠흑같은, 그야말로 칠흑같은 어둠. 내가 운 좋게 플래시라이트가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다가 발을 헛디뎌서 죽던지, 헛것을 보고 정신이 붕괴돼서 죽던지, 어떻게든 피해를 봤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플래시라이트는 멀쩡하지. 멀쩡하지 않네. 카메라도 왜 이러냐, 야. 야! 저기요. 정신 차려, 카메라야. 나 분위기 잡아야 돼.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역시 기계는 때려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 인간이든 기계든 예로부터 약이, 아니 매가 약이라고 했다. 열심히 때려주자. 말 안 들을 때마다. 그리고 아까 닫혀있던 묘비에 이걸 보통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열려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다. 갑자기 불이 꺼졌다. 이상한 속삭임이 들린다. 하지만 내 주변에 누가 있을 리 없다. 이것은 환청이다. 진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환청도 사라지겠지. 이것은 핏자국? 잘 모르겠다. 이것이 정말 핏자국인지 페인트 자국인지 케찹 자국인지 너무 메말라 버려서 검은색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배고프다. 갑자기 케첩 얘기하니까 케첩 맛 감자칩이 생각난다. 내가 예전에 즐겨했던 여기에 불시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에서 노트북으로 플레이하고 있던 덜렁다크에서는 아이 깜짝이야 이씨. 케첩 맛 감자칩이 그렇게 맛있어 보였는데. 아니 몰입해서 녹화하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이상한 헛소리하고 있네 나. 정신 좀 차려. 이 뚜껑을 치울 수 있을까?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나는 한 손에는 카메라, 한 손에는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있기 때문이지. 손이 없다. 저쪽에 빛나는 불빛이 보인다. 저게 뭐지? 저 멀리에서 보이는 거는 아마 자판기인 것 같다. 저 자판기는 어디에서 전력을 받고 있는 걸까? 무슨 소리지? 케첩 맛 감자칩이 너무 먹고 싶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저 친구도 나와 같은 생존자일까? 가까이 가봐야 될까? 야생동물들이 꽤나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의 패기에 짓눌려서 다들 도망가고 말았지. 역시 평소에 패왕색 패기를 열심히 수련해온 결과를 빛을 발하는군. 다행이다.
앞으로도 나는 정신력과의 싸움이지 누군가가 나를 해칠 것 같다는 기분은 들지 않는다. 여기 이상한 검은 형체가 탭댄스를 추고 있다. 이게 뭘까? 이상현상을 내 카메라에 담았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생존해 나간 다음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내 돈을 벌 수 있겠지. 돈이 최고다. 사람들이 내 영상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뭐가 없다. 뭔가를 열심히 담아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올리고 싶은데 뭐가 없다. 몰입을 하고 싶어도 보이는 건 온통 나무와 나뭇가지들 뿐. 괜찮다. 이거는 우리의 사랑하는 풀동부 편집자 중 한 명이 편집을 해줄 거다. 내가 여기에서 살아 돌아가면 많이 이뻐해줘야지. 치킨도 사주고 편집하라고 채찍질도 좀 해주고.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집을 발견했다. 사람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긴 한데 오래돼 보인다. 들어가 보겠다. 안 들어가진다. 들어가게 해달라. 문이 잠겨 있는 건가? 아니 그래도 문은 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했다.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못 여는데? 열려는 시도라도 해보던가. 창문으로 들어가 보라는 누군가의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어케 들어가 노. 네가 해봐라 인마. 환청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누구세요? 뭐지? 귀신이 나에게 어깨빵을 하고 사라져버렸다.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뭐지? 시비를 거는 건가? 이 집의 주인이었던 걸까? 매우 속이 상하다. 난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저 친구의 저주로 내가 저 집을 들어가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다. 이 쌍놈의 카메라 또 고장났다. 카메라를 쳤더니 죽어버렸다. 카메라를 아주 살짝 쳤는데 죽어버렸다. 카메라를 친과 동시에 카메라가 나의 뒤통수를 후려 갈긴 것 같다. 같이 죽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떨어진 사고 현장 맨 처음 장소였다. 누가 자꾸 여기를 나를 여기로 끌고 오는 거지? 나는 평소에 카메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카메라가 나에게 게임을 제안했나 보다. 아 근데 나 이제 진짜 할 말도 다 떨어졌어. 아 나 진짜 그냥 조용히 돌아다녀볼게. 내가 진짜 놀라는 장면이 있으면은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빈명을 지를 테니까 날 좀 놀래켜봐. 아니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들은 되게 막 희한한 장소 많이 가놓은 것 같던데 난 왜 뭐가 안 나오지? 속상하네. 그러니까 분명히 공포 게임인데 왜 졸리지? 막 잠이 와. 아니 아까 이틀째에서 그만뒀었어야 했어. 여기서 더 진짜 특별한 별다른 일이 안 나오면은 아까 그 카메라가 내 뒤통수 후려가라서 중요한 장면에서 그냥 끊어주세요 편집자님. 채팅창을 좀 옮겨달라고? 바라는 게 많군.
어때? 여기 괜찮아? 약간 이게 좀 길처럼 보였으면 좋겠어. 자연스럽게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길이 없어.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숲이야. 그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난 뭔가 훨씬 더 오브젝트가 많을 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없네. 네, 18분 버티면 생존이에요. 아, 배고파. 우리 아까 제대로 둘러보지 못한 마트 다시 한번 제대로 봐보자. 그래, 저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마트는 그래도 생각보다 크잖아? 좋은데? 마트가 분위기가 꽤 괜찮았더라고. 그렇지 않아? 우리 맨 처음에 엄청 허무하게 죽어버려서 마트를 제대로 못 둘러봤었는데, 마트 한번 보자. 달리기가 있네, 얘? 쉬프트를 누르니까 달리는데요? 달려, 달려. 맛 좋은 사람 고기가 있어요. 얘 머리에 뭐가 꼽혀 있는 거냐? 뽁뽁이냐? 빵좀 사가자. 여기요. 사람이 없네. 그냥 가져가도 되겠지? 좀 비켜봐요. 빵. 맛있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와, 와, 나, 어? 왜또 죽어? 아, 나 소리 안 질렀어. 아, 나 방금 심장 찌릿했다. 와, 진짜 놀랬어, 나. 아, 근데 소리는 안 질렀는데, 아, 내가, 와, 와 하면서 소리가 넘어갔어. 와 하는 소리가 좀 컸나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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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아 진짜 그 진짜 좀 짜증나네. 아니 나 진짜 놀라서 아 이러고 소리를 질렀으면 억울하지 않았지.
마이크 좀 멀리 두자고. 나 되게 멀리 뒀는데. 아 근데 마트가 좀 궁금해. 마트가 지금 건물이 좀 잘 돼 있네. 우리 마트 쪽으로 가보자. 다시 가보자. 아 아까 그 귀신 튀어나왔을 때 아까 살짝 창문 너머로 봤던 그 장소가 지금 되게 궁금한데. 달려. 달리면 꽤 빨리 갈 수 있어. 달려서 보고 마트 내부만 보고 게임 마치죠.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려요? 소리가 튀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멀리 떨어뜨려놨어요 마이크. 좀 잘 안 들려도 그냥 어련히 알아서 들어. 알았지? 야 얘 체력이 좋네. 스태미나가 없네. 야 근데 얘 왜 벌써부터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있냐? 얘 좀 쫄았나 보다. 밤되기 한참 전인데 벌써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얘 코너링을 뭐 이렇게 이상하게 도냐? 슝 비행기다. 야 어떡할 것 같아. 어? 더 달릴 수 없어요. 스태미나 제한이 있네요. 그래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잖아. 깜짝아. 아 여기 가까이 오면은 여기에서 괴물이 나오나 보다. 야 근데 저 뒤쪽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뭐였지? 나 막 뭐랑 부딪혔는데? 야, 놀래키려면 좀 잘 보이는 곳에서 놀래켜.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게 나오면 어떡해. 아, 여긴가? 여긴가 보다. 화장실이네, 화장실. 여기서 뭐 먹고 있던 소리 들렸는데? 덜렁다크 출연진이 여기에서 존맛탱 변기물 퍼마시고 있었나 보다. 문이 왜 닫히죠? 잘 열리네. 이건 뭐야? 이거 그 샤워할 때 좀 녹음 잘 안 되면 나는 소리 아니야? 얘는 왜 빙글빙글 갑자기 회전회오리 하고 있어? 내가 뭐 잘못했나? 회전회오리!
이게 무슨 소릴까? 카트 갖고 튀자. 이게 안 밀리네? 아, 나 어떡하지? 진짜 졸림. 아, 졸려. 아, 이게 아닌데. 아, 달리자. 아니, 나 달리는 기능을 자꾸 까먹네. 이제 다른 장소로 가보자고. 우리가 안 갔던 곳이 어디지 근데? 농장. 농장을 가보자. 우리 농장 갔었나? 농장이 어디 있을까? 이게 뭐지? 이건 아까 우리가 봤던 비행기보다 훨씬 작네? 무슨 비행기인 거지? 와, 씨, 멧돼지 개 잘 뛰어감. 거기 누구 있어요? 저기요. 저기요. 뭐야, 어디 갔어? 죽으셨네. 그러게, 왜 나 놔두고 혼자 가, 이 싹바가지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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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스크림인데 게임이 소리 지르네. 나한테는 소리 지르지 말라 해놓고 지 혼자 시원하게 소리 지르고 있네. 아, 나도 소리 지르고 싶다. 화나서 소리 지르고 싶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씨. 그래, 반갑고. 얘는 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이 우물은 왜 있는 거야? 소리 있는 곳으로 빨리 뛰어가보자. 뭐라도 보게. 뭐라도 담아야 해, 카메라에. 제발 뭐라도 나와. 나오라고. 얘들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오라고. 혹시 나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나? 일본산 귀신 같은데 일본어로 해줘야 되나? 私は 何ですか?
난다고래. 이리 퍼뜩 뛰어온나스까. 어? 귀신 얼굴 봐야지. 아이씨, 개빨리 사라지네. 아 이제 이쯤이면 귀신이 나 피하는 거 아니야? 귀신 보자마자 어? 귀신이 나 이거 헐레벌떡 뛰어가니까 그냥 바로 도망가네. 귀신 팬티색 파란색. 아유 죄송해요. 아니 막 빨리 뛰다가 등 살짝 부딪혔더니 막 바로 소리 지르네. 나 이번에 뒤짐 끈다. 아 진짜 미안해요. 내가 진짜 몰입해서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나와. 여기 뭐 비밀 장소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진짜 찾기 어렵게 만든. 얘들아 포기하지 마. 뭐가 나올 거야. 이 게임이 그렇게 허접할 리 없어. 뭐가 나올 거라고. 난 이 게임을 믿어. 날 정말 공포에 쩔게 만들 무언가가 나올 거야. 오우야. 아니 날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공포에 떨게 만들어야지. 8분 동안 러닝 게임인가? 운동은 빡세게 되겠네. 18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니까. 나이스. 나도 얘처럼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얘가 어디야 도대체? 얘들아, 4분 남았다. 버텨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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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방금은 좀 많이 놀랬다. 와. 아, 1번 거 좋았다. 아, 근데
그냥 너무 뜬금없는 갑툭 튀어서 솔직히 이런 건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아 신선한 자극이었어. 나 지금 하품으로 눈물 범벅이거든. 그래. 나는 뉴턴이 진짜 그 과거에 길이길이 남는 위인들이 좀 있잖아. 그 중에서 좀 발명가 쪽, 과학 쪽 사람들이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뉴턴은 중력을 어떻게 발견하고 증명한 걸까? 어떻게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지? 그냥 위에서 떨어지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잖아. 뉴턴은 최초로 그게 또 나오셨네, 이거.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서부터 이제 관점의 차이가 크게 달랐던 거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뭐가 날라왔는데? 잇몸 박치기 파. 아유, 나 뭔가를 발견해서 같이 가려고 막 따라갔는데 사라짐. 야 얘들아,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이건 나같은 공포게임 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 진짜 졸라 시끄럽네 씨. 나 지금 공포게임 내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왜이래요 이거. 이거 뭐 효과가 언제 끝나 이거. 왜이래 버그인가봐. 야 큰일났다. 제 비명지.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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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다행이다. 버그가 아니었구만. 야, 나 같은 공포게임 내성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히쁨이 시키면 대박이겠는데? 아닌가? 히쁨이는 하면 기절할라나? 어? 소범이 좋다. 소범이 얘들아 미션비 지어주고 이거 소범이 시켜. 아 솔직히 내가 생각해봤을 때 히쁨이는 좀 너무 선넘었고 소범이가 괜찮은 것 같아. 소범이가 오 귀신님 이쁘다. 진짜 이쁘게 생겼네. 뭐야 벌써 다 됐어? 히쁨이는 그냥 옆에서 구경해도 기절할 거라고?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거 소범이 가는 거 좀 보고 싶은데. 소범이 방송할 때 내가 한 20만원 쥐어주고 이거 게임 해보라고 해볼까? 그랬다. 드디어! 드디어 크게 얘기할 수 있어!
애초에 이 게임 자체가 소리를 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못 내서 점점 루즈해지는 것 같아요. 모두 많이 안 나와! 아니, 한 번에, 그니까, 많이 안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진짜, 좀, 정말, 제대로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막, 튀어나오니까. 계속 튀어나오기만 하니까. 그니까 나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 그냥 소리만 지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심어주고 피해야 돼요, 그거를. 맞아도 죽을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야 비명이 나와. 자, 어쨌거나 우리 편집자님 뒷내용은 전부 다 잘라주시고 제가 아까 카메라한테 뒤통수 시계 맞고 이렇게 앞으로 날아갔던 그 장면까지만 살려주시고 나머지 다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장면을 찍어서 점수를 몇 점 이상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물건을 가져와야 된다 아니면 뭐 내 목적지를 설정을 해놓던가 뭐 이런 여러가지 약간 좀 목적을 두게 하고 내가 귀신을 어느 정도는 피하게끔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단순히 갑툭튀만 나오니까 그것도 랜덤성으로 나오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오브젝트도 적어. 진짜 그냥 계속 숨만 나오고 허벌판인데 뭐 공포에 내성이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같이 좀 공포게임 좀 보고 해온 사람들은 너무 재미가 없어. 이게 지금 스팀에서 평가도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솔직히 방송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게임을 시작한 거였거든. 근데 우리 모두가 잠들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숙면 방송 편안한 것도 아니야. 막 잠들락 말락 하는데 갑자기 전락 크게 막 비명만 야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기분이 나쁘지. 아유씨. 마치도록 합시다. Don't Scream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너가 좋으니.